정결과 순료, 청빈의 삶을 살기로 종신헌신을 서약한 반지를 끼고 그곳으로 가던 날, 대낮에 하나님을 왜 믿어? 술에 취한 사람, 당신께서 제게 주신 당신의 사랑, 가시였습니다. 더 이상 다가가지 말아요. 특히 혜정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죄. 죄라고요. 수녀님이 뭘 알아요? 수녀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. 수녀님이 나라도, 수녀님이 그 사람 딸이라도, 그 사람이 수녀님 아버지라도 딸이기 때문에, 어리기 때문에 죄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래요? 혜정아, 싫다고요? 싫다고요? 그냥 상관하지 마시라고요? 모른 채 하시라고요?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땐